네, 라이언 투자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두 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RS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599-8338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8338번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종목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전 10시 35분과 오후 2시 35분 두 차례 걸쳐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 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살펴볼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삼성중공업과 GS건설인데요. 삼성중공업은 비중 축소 의견, 추가 상승 시 8,200원 전후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GS건설은 단기 매도 후 저가 재매수 의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부터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9,200원입니다.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는데 비교적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고요. 현재는 손실 구간이거든요. 어떤 전략 좋을까요? 네.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 9,200원까지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요점을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 시에 8,200원 전후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뭐 영업 손실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소폭의 손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좀 안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대한 그런 미래 실적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여전히 주가를 좀 억누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최근에 와서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만 현재 그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 회복이 우선 주가를 좀 주가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주 잔고 회복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2015년경에 약 한 360억 불까지 갔던 수주 잔고가 최근에는 190억 불 수준으로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 향후에도 2분기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를 주가를 나누었을 때 그 비율, 그러니까 수주 잔고에다가 주가,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수주 잔고가 높으면 주가도 높을 것이고 수주 잔고가 낮으면 주가도 낮을 것인데 현재 거기에 대한 그 비율 수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그 수주 잔고 대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주가 이 비율을 본다면은 절대치가 10.8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주가,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높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대적인 메리트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추가 상승 시 8,200원 전후에서 비중 축소 의견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GS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수익권에 있으시고 오후장에서 또 상승 반전해서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달 실적 발표 이후 빠른 주가 상승이 이어져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한데 어떤 전략 좋습니까? 네, 먼저 현재가 수준에서 매도 후에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가 수준에서 매도 후에 저가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협주 남북 경협주 상승과 이렇게 엮여가지고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올랐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주가가 다른 건설업종과는 좀 차별화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비슷한 업종이 같은 동종업종인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현재 고점에서 약간 좀 눌림목에 있는 그런 구간인데 GS건설만 유독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향후 2분기, 3분기도 좋게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현재 주가를 부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동남아시아 포함한 중동발 해외 수지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좀 가격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해외 신규 수주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7년경에는 2.1조, 2.5조경에 이렇게 머물던 해외 신규 수주가 올해 와가지고 4.8조 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다음 자료, 미 청구 공사의 추이를 보시면, 과거에 유가가 굉장히 하락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해외 공사에 있어서 진행이 좀 더디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발주자 측에서 빠른 공사 진행을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청구 공사액은 일종의 부실 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유가 급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해외 플랜트, 유가 관련 해외 플랜트 부분에서 아주 빠른 공사 진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액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한 후에 조정 시 재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일단 일부 수익 실현 후 저가 재매수 전략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투자 의견 살펴보고 또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보유 의견, 한양 ENG는 단기 매도 저가 재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코스모 신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은 19,000원입니다. 비중은 20%로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금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오다가 오늘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또 받고 있는데요. 소폭 수익권이거든요. 아직 어떤 전략 좋습니까? 네. 일단 먼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는데 조건부 보유입니다. 18,750원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 단기적으로 급등한 점이 좀 부담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의 그런 새로운 테마들이 제약바이오주 오늘은 뭐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만 제약바이오주가 좀 부진하고 경협주도 부진한 이런 흐름에서 2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뭐 이런 업종들 테마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전기차 소재와 관련돼가지고 테마에 입혀서 최근에 좀 올랐는데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2분기는 이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 주가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그 성장성을 본다면은 올 한 해 내내 아주 높은 실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 소재 관련 부분에서 생산 능력을 많이 확충하면서 이제는 이 회수기에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인 MLCC용 2형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본다면 약간 차트가 좀 단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상 감자를 약 한 20%가량 5:1로 감자했기 때문에 조금 차트가 단절되어 있지만 현재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그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평균 퍼가 한 32배 정도 나오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배, 19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동종 업체와 비교하더라도 절대 상대적인 주가 수준도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의 매출 비중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보시면 네, 조금 전에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2018년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검정색 실선 보면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이 점은 아주 주가의 그 실적 측면에서 이익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죠. 한양 ENG입니다. 매수 가격이 18,450원, 비중이 15%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네. 일단 단기 매도 후에 이 종목도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상치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보다 더 훨씬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D램 반도체 D램 증축 및 낸드 신축 공사에 대해 가지고 수주를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반도체 인프라 공사는 수주 후에는 추후에
또다시 유지보수 실적도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가총액의 32%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2%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여전히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선은 전략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중공업과 GS건설, 코스모신소재, 한양 ENG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 최창윤 전문가와 전화 연결 통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